우리 집도 그 일로 분위기가 별로야. 여사님도 많이 심란해 하시고. 조라버니가 대본 총각 알아듣고로 잘 좀 얘기해 주이소. 아, 쥐가 어제 만나갖고 얘기했는데 씨알도 안 맥히더라고 얘. 태범이 만났었어? 예. 아, 승익한 결혼 안 된다고 포기하라 했는데 대범총각 고집이 보통이 아니더라고 얘. 승희를 진심으로 좋아한다 하면서 아, 오히려 쥐를 설득하려 하대 얘. 나랑 여사님도 많이 설득해 봤는데 태범이 뜻이 워낙 확고해서 고민이야. 아무리 그래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지 얘. 오라버니 이제 대범총각 아버지도 아닙니까? 말로 해가 안 되면 따끔하게 혼이라도 내야 안 되겠습니까? 그만 들어가 보겠습니다. 집 앞까지 바라다 줄게. 아니요, 저 혼자 가고 싶어요. 그래, 알았어. 저기, 오늘 얘기하신 거요. 못 들은 걸로 할게요. 나는 지금 그 말을 못 들은 걸로 할게. 아저씨. 잘 가. 검사님을 사랑했지만 고통도 컸습니다. 더 이상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. 이런 저의 결심을 검사님도 존중해 주셨으면 해요. 승희하고 얘기할 만큼 해봤어. 승희 무척이나 냉정해져 있더구나. 설득한다고 돌아설 상황이 아니야. 사장님, 최 여사님이 한복이랑 어울리는 손지갑도 하나 넣어달라고 하셨는데 어떤 걸로 할까요? 사장님! 응? 이거 둘 중에서 뭐가 이 한복이랑 어울릴 것 같냐고요. 이걸로 해줘. 네. 어머, 박 검사님! 안녕하세요. 도경이 왔니? 없네. 저 담요리 좀 다녀오겠습니다. 노경아. 다녀올게요. 글쎄 가봤자 아무 소용 없대도 그래. 그렇다고 여기서 이렇게 아무것도 안고 있을 순 없잖아요. 네, 태그룹 공방입니다. 가지마. 너만 우스워져. 없네. 그냥 저 하고 싶은 대로 할게요. 노경아. 네, 잠시만요. 저 사장님.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. 요양원 의사인데 사장님 좀 바꿔달라세요. 네, 전화 바꿨습니다. 뭐라고요? 정말 옛날 기억이 다 나시는 거예요, 어머니? 저랑 어떻게 헤어지셨는지도 기억하세요? 그래, 우리 딸. 그 난리 통해서 이렇게 죽고 살아있었구나. 폭탄이 사방에서 터지고 있는데. 아유, 잘하다. 우리 딸 참해. 엄지. 이제 할머니 완쾌하신 겁니까? 글쎄요, 상태가 좋아지신 건 분명하지만 뭐 자세한 건 저하고 밖에서 말씀하시죠. 예, 저 잠깐 갔다 올게요, 어머니. 그래. 저 총각은 누구니?